아, 그거는 제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취미로 하는 건데, 그, 요즘 하는 드라마는 대행사를 요즘 계속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. 지난번에 끝난 드라마지만 MBC 비밀의 집에도 이제 여러 번 나왔었고. 어, 그래요? 집에 나왔다고요? 궁금자 도베르만도 나왔고. 어, 모르죠? 지금 하고 있는 그. 연예인이에요. 앞으로 할. 돌풍이라는 드라마, 김희애하고 이제 찍었는데, 그 엊그제 충청도 아산에 촬영하러 갔다 왔고요. 아니, 그 배럼띠가 어떻게 됐어요? 네? 배럼띠. 한 약 20만원, 15만원에서 20만원. 주배우님! 주배우님! 보내면서, 사인 받아야겠다. 내가 이제 참모총장 옷도 입어보고, 판사 옷도 입어보고,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재밌어가지고. 아무튼, 26기 원회가 이제 형성이 하면서, 사무국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, 이제 활성화하지 못하게 하고, 정말 죄송스러운 것이랍니다. 마침내 우리 회장님 연임이 되셨고, 또 새로운 사무국장을 하나 또 이렇게 해서 잘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서, 잘 그 이 3년도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26기, 가 앞으로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26기 그럼 영원하라고 하겠습니다. 26기 영원하라. 역시 말씀 잘하셔. 한국자인데 발병.